안녕하세요 여러분, 은조미입니다. 오늘은요 1편 오렌지 립 제품 소개해서 공지해 드렸듯이 오늘은 제가 약간 톤 다운된 그런 말린 장미 종류의 컬러들을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는데요. 보시면 오늘 딱 메이크업부터 약간 차분하게, 그래서 약간 차분한 컬러들 위주로 가지고 와봤고요.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7개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처음으로 소개시켜드릴 제품은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 여기 로고가 조금 써져 있는데 유이라라는 브랜드 제품인데요. 요거는 조금 생소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색이 진짜 예뻐요. 이렇게 딱 패키지부터 되게 깔끔하죠? 이렇게 딱 발색을 해보면 진짜로 리얼 말린 장미 컬러. 거기다가 약간 매트 립스틱이라고는 하는데 발릴 때 아까 보셨듯이 되게 촉촉하게 발리고요. 발리고 나서 약간 마무리감이 매트한 것 같아요. 입술에 그냥 색만 줘도 좋고 아니면은 그냥 단독으로 발라도 좋습니다. 또 이렇게 연한 컬러는 입술 선 따기도 예뻐가지고 되게 유용하게 잘 사용하고 있어요. 두 번째 제품은요, 마몽드 크리미 틴트 컬러 밤 나이트 1호 범트 로즈라는 제품인데요. 요거는 이렇게 딱 봤을 때도, 근데 이게 약간 좀 반전인 게 이렇게 바르면 굉장히 투명한 느낌의 말린 장미 컬러예요. 분홍빛이 좀 더 강하고 되게 누드한 컬러. 이렇게 누드한 컬러인데 약간 투명하게. 색 자체도 되게 단아하고 예쁘지만 약간 촉촉해 보이고 광택감이 더해져서 되게 예쁜 제품인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제품은요, 요 제품입니다. 맥 시시어. 이것도 이렇게 딱 봤을 때 색 컬러 되게 예쁘죠? 되게 이것도 진짜 예뻐. 이것도 약간 투명한 컬러감을 주는데 약간 말린 장미 컬러의 레드? 빛이 약간 가미된 그런 컬러예요. 요거는 실제로 제가 거의 베이스로 사용을 하고 입술 끝부분에, 지금도 이거 입술 끝부분에 발려져 있는 거거든요. 요거를 이렇게 발라주면 오렌지 립에서도 설명했듯이 입술 라인이 정리가 되고 도톰해 보일 수 있는 효과를 줄 수 있고, 요 컬러는 되게 말린 장미 하면 되게 유명한, 저도 그렇게 검색을 하다가 구매를 하게 됐고, 요 라인은 되게 또 부드럽게 발려서 좋은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또 제 유튜브 영상의 거의 단골템이죠. 이 제품입니다. 3컨셉아이즈 샵 118. 저는 이거 릴리메이맥 그걸로 이렇게 구매를 했거든요. 되게 예뻐요, 케이스. 톤 다운된 이 컬러는 제가 이때까지 보여드렸던 컬러보다는 약간 센 발색이 돼요. 컬러가 되게 좋은 게 이렇게 여러 번 발색을 했을 때는 이렇게 진하게 발색이 되지만, 저는 입술에 베이스 깔 때 한 번씩 영상에서 그냥 이렇게 입술에 이렇게 두드리잖아요. 두드리면 또 다르게 발색이 돼요. 이 컬러를 이렇게 베이스로 깔아주면 무슨 컬러를 깔든 핑크빛이 안 돌고 되게 예쁘더라고요. 두 가지 방법으로 활용을 해요. 이렇게 진하게 발라서 안쪽에 그라데이션을 해주거나 이렇게 톡톡톡톡 두드려서 베이스로 깔아주거나, 투명한 컬러의 립 제품들로 약간 풀립으로 채워주고 이런 걸로 그라데이션을 해주면 좀 더 예쁜 말린 컬러들 립을 더 연출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런 컬러들은 되게 톤 다운이 됐기 때문에 풀립을 해줘도 되게 부자연스럽지 않아서 저는 추천합니다. 그 다음은요, 이니스프리 Always New Auto Liner 18호 말린 장미 꽃잎길. 컬러 이름부터 말린 장미죠? 이거 되게 신기한 게 이렇게 열었다가 빼면은 이렇게 깎여서 나오는 제품이에요. 약간 그게 조금 저는 불편한 것 같기도 해요. 립 라인을 딸 때도 많이 쓰고 그냥 이렇게 실제로 안쪽에 발라줄 때도 많아요. 이런 컬러입니다. 이게 약간 되게 매트한 3 컨셉 아이즈 컬러랑 되게 비슷하죠? 똑같은 것 같은데? 요거는 블러셔로 해도 예뻐요. 이렇게 해볼까요? 이렇게 한 3개 정도 그어주시고 바로 손으로 이렇게 스머징을. 이것도 되게 다용도로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진짜 이렇게 블러셔로도 사용이 가능하다면 아이섀도우로도 가능하다는 점. 다음으로는 이거는 제 거의 인생템 등극된 그런 컬러인데요. 어딨니? 앞이 어디야? 여기다. 제품입니다. 미샤 글램 에나멜 틴트 엘렌.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컬러예요. 이 제품은 또 이렇게 되게 투명한 느낌을 또 광택이 돌면서 광택이 계속 더 빠르면 더 빠를수록 더 예쁜 광택이더라고요. 지금도 실제로 안쪽에 발려있는 제품이고 지속력도 좋아요. 요거는 진짜 데일리로 잘 사용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이렇게 약간 톤 다운된 컬러들을 매트한 컬러로 입술에 발라버리면 되게 발색이 선명하게 되다 보니까 약간 입술이 탁해 보일 수도 있고 약간 꾸덕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톤 다운된 컬러를 바를 때는 톤을 다운시켜주지만 촉촉한 느낌과 약간 광택을 주는 게 더 예쁠 것 같아요. 그런 것보다 매트한 게 더 잘 어울리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톤 다운된 컬러를 바르면 약간 광택을 주는 게 너무 안 어두워 보이고 그나마 얼굴 톤에 잘 맞더라고요. 그리고 이건 약간 번외인데요. 학생분들이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제품을 소개를 못 드린 것 같아가지고 워터나 젤 타입의 말린 컬러의 틴트도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요. 자, 이 제품은 제 유튜브를 초창기부터 보셨던 분들은 이걸 진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아마 토니모리 립톤 게리 틴트고요. 오마이 로즈라는 진짜 단점은 이렇게 맨날 새는 거. 딱 봤을 때 되게 톤 다운된 핑크 컬러고 되게 촉촉해요. 틴트다 보니까 다른 제품들보다는 약간 쨍한 감이 있죠. 이것도 한번 이렇게 발색을 했을 때랑 여러 번 발색했을 때랑 되게 느낌 자체가 달라가지고 오히려 학교에서 틴트를 바르거나 할 때는 뭐 오렌지나 레드보다 이렇게 진짜 톤 다운된 핑크 같은 그런 컬러를 사용하는 게 약간 안 걸릴 수 있어요. 입술 색과 최대한 비슷하기 때문에 아리따움 틴트 인 워터 필 소 굿. 이것도 굉장히 촉촉해요. 이렇게. 근데 이거는 약간 말린 장미보다는 말린 다홍 빛. 이 제품은 약간 워터 틴트라고는 하는데 워터 물 틴트보다는 약간 무거운 감이 있어서 그렇게 쉽게 마르거나 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편하게 바를 때 뭐 잠깐 나갈 때나 뭐 그럴 때는 이런 제품들을 그냥 쓱쓱쓱쓱 발라주고 나가요. 자, 이렇게 오늘 또 2편 말린 컬러들을 소개를 시켜드렸는데요. 이렇게 딱 전체적으로 봤을 때 컬러들이 다 비슷비슷하죠? 오늘 또 마쳤고 다음 편에서는 레드 제품들을 소개를 시켜드릴 거고요. 오늘 한 핑크 브라운처럼 보이나요? 오늘 한 메이크업도 들고 올 테니까 기다려주십시오. 그럼 우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